펀드는 보통 손실 위험 때문에 여러 분야로 나눠서 운영되는데요. 저는 주로 주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뭐 채권, 파생, 금융 상품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. 주식이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한 터라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거든요.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. 그렇군요. 왜요? 저기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. 저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왜 이렇게 전화 늦게 받아? 어디야? 아직도 만나고 있어. 왜 아직도 만나고 있어? 몰라? 무슨 남자가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. 내가 뭐 펀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. 대충 밥 먹고 빨리 보내. 싫어. 고기가 너무 맛있단 말이야. 그리고 여기 디저트 죽여준다고 블로그에 난 곳인데 나 퐁당 초콜릿까지만 먹고 가면 안 돼? 야 강미애, 너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하고 나와라. 그러다 걸리면 엄마한테 너하고 나하고 죽어. 언니가 죽지 내가 왜 죽냐? 뭐야? 그렇잖아. 시장 상가협회 회장님, 외사촌 조카, 하버드 MBA 나온 홍콩 펀드 매니저에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언니 짓 아냐? 나야 집에서 하도 엄마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이 간만에 스테이크 좀 썰어 보고 언니가 알바비 준다니까 나온 거지. 딴 채 없어.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고. 저 남자가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. 그리고 말하느라고 아직 고기 반도 못 먹었단 말이야. 야 강미애. 알았어 알았다고. 죄송해요.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. 제가 아까 어디까지 먹었죠? 제가 아까 어디까지 들었죠? 지금 전화 온 분 강미리 씨 맞죠? 네?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그래도 부모님들이 주선해준 자리에 대타를 내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? 그게 아니고요. 대타도 어디 정도권 내보내야지. 네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어느 정도권이라뇨? 됐고요. 주문하신 음식 마저 다 드시고 가세요. 저 이보세요! 저기요! 여기 디저트 주세요.